네, 이기태 기사는 경인양행, 그리고 또 이승원 대표는 컴택 시스템, 아까 사물인터넷, 또 시스코 관련된 기업을 찾으려고 했더니 시총이 좀 작은 네. 기업이 돼버렸어요. 컴택 시스템, 링네트 이런 기업들이 네네, 연관성이 맞습니다. 있다고요? 근데 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추격 매수, 지금도 이렇게 막 급하게 오르고 있는데요. 네. 추격 매수보다는 좀 그 기업에 대한 그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기업 내용을 얘기해 네네. 주세요. 이 컴택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시스코의 골드 파트너입니다. 2005년부터 이제 골드 파트너로 지정이 돼서 이제 매년 갱신을 해오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그 관련된 매출로 놓고 본다라면 링네트가 2위 기업으로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이 컴택 시스템 같은 경우가 해당 매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좀 1위를 해당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아직까지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돼서 큰 매출 쪽은 그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그 뭐 시스코가 뭐 사물인터넷 시장이 약 19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게 되면 약 2천조가 아니고요. 거기다 곱하기 10을 해야겠죠. 2경원입니다. 2경원 수준까지 이제 그 시장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쪽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이고 이 컴택 시스템도 이제 앞으로 사물인터넷 쪽과 관련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작은 기업들에서 투자할 때 자산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컴택 시스템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입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에 좀 그 손실이 났습니다. 근데 이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쪽 때문에 손실이 좀 났었고 오히려 그 투자에 대한 결실을 이제 올해부터 본다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. 자, 이게